안녕하세요. 다산 북스 편집자 시옷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글이 없는 그림 일러스트 에세이 드림온입니다. 무게도 엄청 도톰하고 표면의 느낌이 좋아요. 그럼 오늘 책장 넘겨주는 편집자 시작하겠습니다. 젖소들이 뛰어노는 목장에서 똥이 젖소들을 보면 QR코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삭제하는 히스통, 바바리맨이 된 책장. 상사에게 혼난 직원이 화장실에 가서 복수를 합니다. 서로에게 칭찬을 하는 수도꼭지. 전쟁터에 나가는 빨대와 포테이토들. 스나이퍼가 누군가를 암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고양이와 놀아주는 거였나 봐요. 옷을 입어보고 싶어진 곰돌이. 살이 쪘나 봐요. 펭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어들면 여자 하이힐이 되었네요. 휴가철에 자동 뒤집기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기 문어가 엄마 문어한테 뭔가를 쪼르고 있습니다. 짠, 엄마가 아이스크림이 되었어요. 물고기들이 고래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고래 뱃속이 버스였어요. 물고기들이 다시 정류장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통식빵은 날씬한 슬라이스 식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에펠탑에 가고 싶었던 술꾼, 고양이가 되고 싶었던 개, 말이 되고 싶었던 개, 코끼리가 되고 싶었던 아기 돼지.